오늘 오랜만에 소품샵에 갑니다. 의정부에 있는 수집수집이라는 곳에 갈 거예요. 수집수집이랑 스윗해피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2층에 수집수집이 있고 3층에 스윗해피라는 카페가 있어요. 같이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인테리어가 파스텔 색감이에요. 이렇게 벽에도 제품이 가득 있어요. 뭐야 이거는? 그 주먹밥인가? 이건 뭐지? 알파벳? 뭐지? 여기는 고양이 제품들이 있고 이건 뭐지? 수박? 뭔가 스티커랑 마테 말고도 제품이 되게 다양해요. 여긴 완전 핑크핑크하네. 속지도 있다. 이렇게 별 들어간 속지, 어버블 크러쉬 거네. 다이어리도 있고, 이거 저번에 생일 선물 받은 거다. 우와, 여기 가방도 있어요. 요즘 은색 가방 많이 나오던데. 랜덤 뽑기. 아가씨 눈 들어간 날다. 이거 귀엽다. 2부 자리를 파네. 너무 귀엽다. 이거 인형 눕혀놓는 건가 봐요. 미치겠다. 미쳤다. 이거 진짜 침대다. 귀여워. 여기 눕힐 인형이 없네. 귀엽다. 만져봐도 돼요. 이렇게. 만져봐도 돼요? 네, 저희는 안 말려요. 왜냐면 이게 안 말려. 안 쓰던지 몰라. 그러네요. 이거 잘 그러면 촉감을 모르겠어. 이건 약간 얇은 애야. 이거일 것 같아. 왠지 몸이 얇아. 조개도 해만가? 바구니도 귀엽다. 핑크 바구니. 여기 이렇게 스티커들도 있고. 안 써본 브랜드를 사고 싶은데? 여기 해피해피무 요즘 인기 많은 것 같던데. 오므라이스 마트 귀여운데 일본어가 적혀있어서 읽을 수가 없어. 우와, 이런 모조지팩도 있고. 집안일하는 거 너무 귀엽다. 안경 쓰고 있는 게 나 같은데? 귀엽다. 색깔도 너무 귀엽다, 배경 색깔이. 히히클럽도 있고. 여긴 어디지?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노라? 노라인 것 같은데? 여기 폴딩박스도 있네? 여기 미니 폴딩박스랑 미니 바구니도 있다. 귀엽다. 이런 날짜 적는 마트도 있고. 요즘 이런 날짜 적는 게 많이 나오네요. 여기 액세서리도 있고. 곰돌이다. 뭐야? 네이클로버 기린이네. 짱 귀엽다. 브로콜리 귀엽고. 이건 뭐야? 얘는 뭐야? 감자인가? 아, 흙이 묻은 것 같네. 우와, 과일 가위야. 짱이다. 안전가위인가? 오, 병아리. 오, 여기 뜨개도 있다. 너무 귀엽죠? 이런 뜨개 제품들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다. 라벨 스티커팩. 그리고 요즘 그 백구? 가방 꾸미는 게 인기잖아요. 이런 거 가방에 달아도 귀엽겠다. 이건 푸딩 모양인가 봐. 말랑말랑하다 안에가. 이건 카드 넣는 건가? 너무 귀엽다. 이거 토마토인가 봐요. 토마토 거북이. 완전 여름 느낌이다. 글리터기구나.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신기한 거 많다. 뭐야, 얘 기저귀 입었네. 기저귀 너 여기서 팔 것 같은데. 귀여워. 여기 중간에 있는 공간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쇼핑 중간에 이렇게 있거든요. 너무 예뻐. 여기 노래도 나오고 전신거울 있어서 포토존도 있어요. 귀여워. 약간 그런 꿈의 책상 그런 건가? 엄청 아기자기해. 귀엽다. 우와, 이건 수건인가? 헬로키티. 우와, 여기 계산대 옆에도 이렇게 소품들이 있어요. 여기 컵이랑 뭐야 이 고양이. 이 고양이도 있고. 이런 조그만 액세서리. 그리고 이거 옛날에 인스타에서 봤던 건데 다이어리 커버 되게 독특한 거. 이게 토스트 모양인 것 같고 이렇게 토스트에 계란. 이거 고양이랑 강아지. 너무 신기하다. 되게 생각보다 뭔가 단단한 재질이다. 막 말랑말랑보다는 좀 탄탄한 느낌? 와, 여기는 스티커가 완전 가득 모여있어요. 여기는 포에티코 작가님. 최근에 오프라인 페어 준비 영상 찾아보다가 구경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쪼꼬미 무태가 많았고 요즘에 이런 유태 느낌도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와, 마태 귀엽다. 후르츠 크림 마태? 귀엽다. 여기는 못 보던 작가님 제품. 뭔가 제가 평소에 안 샀던 스타일들도 되게 많아요. 우와, 이런 거 완전 처음 본다. 신기하다. 오토바이 타는 거 너무 귀여운데? 우와, 그립톡 너무 귀엽다. 오므라이스 그립톡인가 봐요. 아, 스마트톡이라 해야 되지? 여기 인형 있는데 왜 하나는 누워있는 걸까? 우와, 이것도 귀엽다. 요즘 확실히 오므라이스가 많이 나오는구나. 오므라이스 떡매? 이건 잘라서 쓰는 건가 보다. 핸드폰 케이스 엄청 많네. 이거 맥세이프. 근데 리본 있어서 되게 예쁘다. 아, 여기는 후카오카 스튜디오. 여기 말랑키링도 엄청 많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거는 핀버튼인가 보다. 핀버튼도 있네. 여기는 훈지 작가님 존. 엄청나게 많죠? 스마트톡도 있었구나. 그리고 마테랑 키스컷 종류가 꽤 많아요. 이거 저번에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라벨처럼 생긴 스티커? 이것도 호보니치에 쓰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너무 귀엽죠? 아이콘처럼 생겼어. 근데 채색이 약간 수채화 느낌? 아, 스탬프 스티커구나. 귀엽다. 아, 이거는 그 라벨처럼 생긴 마스킹 테이프인데 이것도 궁금하다. 아, 박 들어가 있네? 예쁘다. 아까 그 스티커 말고 그냥 이걸로 살까? 석샌날 미쳤네.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석샌날 작가님 고민하는 손. 이미 잔뜩 집으셨는데요? 아, 지금 제가 고민하는 건 뭐가 나한테 없는 거지? 아, 있는지 없는지 확인. 오, 근데 이거 채색 느낌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아, 제가 좀 여리여리한 걸 좋아하니까. 아, 파스텔. 그래서 꽂히는 건가? 아, 근데 진짜 붙이기 너무 좋아요, 석샌. 이거 하나 사봐야겠다.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 여기 인물 스티커들이다. 인물 스티커. 우와. 인물 스티커가 이렇게 종류가 많다니. 인물 스티커 쪽은 안 써봐가지고 작가님들도 다 처음 보는 거네. 오, 종류가 되게 많다. 오, 전혀 모르는 스티커들이다. 여기 아래 이런 떡 메모지? 이런 것도 있네. 떡 메모지인가 봐. 여기는 스크런치. 어? 이건 뭐야? 뭐야, 귀여워. 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어, 이건 맥주. 이건 만두. 귀엽다. 어, 여기 귀엽다. 보링보링.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아까 온라인에서 이거 보니까 귀엽더라고요. 이거 사야지. 요즘 이렇게 말 써져 있는 게 이렇게 귀엽지? 귀엽죠. 행운을 전해요. 귀엽게 생겼다. 완전 화려해. 우와, 리본. 오, 이런 핀 배지도 있네. 음식. 귀엽다. 라멘인가? 우와. 러브 크레센토? 이렇게 토마토랑 딸기. 여기 속지도 있는데 너무 귀엽죠? A6 속지? 오, 양면 이거 디자인이 다르네. 딸기도 있고. 우와, 얇은 마테다 좀. 요즘 토마토 마테 진짜 많이 나오네. 여기도 인물 스티커랑 쪼꼬미 스티커. 이게 속지인가? 속지 작가님 스티커. 이런 쪼꼬미 스티커들. 여기는 꿈다락 작가님. 오, 제품이 많은 것 같아요. 우와, 이거 어묵탕이다. 어묵탕. 이제 여기가 마지막 공간. 여기도 스티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와. 어? 여기 악러브미다. 악러브미도 예쁜데. 악러브미. 역시나 처음부터 보게 되는 집안일 스티커랑 조잘조잘 스티커. 다 물건이 말을 하고 있어. 웃기네. 자꾸자꾸. 오, 여기도 처음 보는 브랜드야. 오, 색감이 예쁜데? 내가 좋아하는 빵이잖아. 색감 너무 예쁘다. 약간 그 빛바랜 듯한 색감. 메론빵 다이어리도 있고. 어? 여기 그렁그렁단이네. 그렁그렁단 마테들도. 아, 그렁그렁단도 완전 맛집인데. 어, 여기 이 먼지 귀여워요. 먼지. 어, 귀엽죠? 이거 없나? 있는 것 같지? 저번에 서일패 때인가 그때 난 것 같던데.
아, 그럼 겨울에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닌가, 언니가 산 걸 본 건가? 여기 스티커스도 있고 여기는 만타박스. 오, 이건 어디야? 글리터마트도 있네. 오, 라벨 스티커인데 긴 버전이 많네요. 이렇게 길쭉길쭉한 라벨. 귀엽다. 이런 라벨 스티커는 아직 안 사봤는데 완전 길다. 이거 집순이 버전 귀엽죠. 웨이투패치가 이 라벨 키스컷이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종류가 짱 많은데. 근데 우선 이 스티커로 사는 걸로. 음? 여기도 속지가 있네. 여기 슬로우 스타프인데 이렇게 A7이랑 A6 속지가 있어요. 두 종류씩. 약간 고전 속지 스타일인데?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게 어디더라? 네버더레스. 귀엽다. 와, 여기 네버더레스 속지 종류별로 있어요. A6, A7. 나중에 타공 다이어리 쓰게 되면 여기 속지 사러 다시 와야겠다. 아, 귀엽다. 얘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라운드 오프 온라인 몰로 오기 전에 봤었는데 이거 모조지. 어머나, 귀여워라. 여기는 늘히. 똥머머지가 되게 귀엽다. 아, 늘히 귀엽다. 스티커 사이즈 엄청나게 작아요. 완전 미니미. 와, 여기가 원래 볼지인 거 알죠? 아, 맞아 맞아. 이름 바꿨잖아요. 원래 이렇게 생긴 캐릭터. 여기, 여기. 맞아. 3층에는 이렇게 스윗해피 카페가 있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완전 핑크핑크. 이렇게 거울도 있고. 우와, 완전 아기자기해. 여기 분위기 너무 좋죠. 여긴 이렇게 산리오 제품들이 있어요. 여기는 퐁퐁프린 존인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랜덤 뽑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랜덤 뽑기를 한번 해볼까 봐요. 이런 것도 랜덤으로 나오는 것 같고 이런 것도 랜덤. 키링 걸 수 있는 고리래요. 우와, 이런 파우치도 귀엽다. 아니, 그리고 이 인형이, 저 원래 키티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옷 색깔 배색이 너무 귀엽잖아요?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키티 자수 배지 랜덤이래요. 여기 이런 키티 종도 있어요. 키티 미싱도 있네. 미라코 마핀 배지. 오, 이게 더 귀여울 수도. 귀엽다. 요정이야. 팅커벨 같다. 아, 여기 그 자수핀 배지인가? 비슷한 건가? 이건 아크릴 집게. 저는 이거 랜덤 뽑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이런 핸드폰도 있는데 고전 핸드폰? 예쁘다. 좋은 건가? 이렇게 케이스 안에 들어있네. 다 녹아버렸지만 이거 메론소다. 아, 이거 신상 그리고, 진짜 예쁜데. 맞아, 이거 예쁜데. 푸딩 뭐지? 파르페? 그리고 떡볶이랑 떡꼬치 푸딩 파르페. 얘가 이런 숟가락으로 밥을 먹거든요. 아, 그래서 자기 건 줄 아는구나. 줄까봐. 진정해, 진정해. 이거 뜯어볼까요? 응, 리라키. 이거. 오, 얼굴이네? 오, 오, 뒤에 노는 거예요. 오, 오, 영역이 다르네? 귀여워. 갈색보단 이게 좋아요. 이거 코 리라키. 코 리라키. 잘 나왔어. 귀엽다. 이 병아리가 귀엽게 했는데, 요게 나왔습니다. 요것도 귀엽죠? 양면. 귀엽네. 이거 뽑기가 요거. 요게 아마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여기 제일 큰 거 그러니까, 있으니까.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약간 대표 아이템. 얘도 자수핀 배지. 뭐 여기 중에 뭐가 이게 제일 원하는 거예요? 네. 핑크색? 저는 그 병아리도 귀여워요. 그것도 귀엽다. 그 요것도 귀엽다. 다 같이 넣자. 요거, 요거, 요거. 나왔어요? 핑크 배경? 대박! 아니, 이거 나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 어떻게 이걸로 넣을 것 같지? 난 뭘 것 같아. 대박! 나 나와요? 왠지 저기, 저기 있는 것 중 하나 나왔을 것 같아. 대박! 하나, 둘, 셋! 아! 병아리다! 버그 같았어. 아니, 이거 딱 말했는데 어떻게 그대로 나왔지? 대박! 사장님, 대박! 오, 대박! 어디 가셨어? 사랑하고 싶은데. 대박이다. 헐, 오늘 헐 레전드다. 여기도 뜨개 안에 있어요, 저희. 바로 이거. 아,
뭐가 만져지긴 하는데 이게 얼굴 같은데 뭐, 무슨 문인지를 모르겠어. 이거는 바다 생물들이 있는 랜덤 뽑기. 아까 수집수집에서 산 거. 뜯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아, 싫어. 아, 뭐야? 대박. 나무도 귀여운 거. 오, 뽑기 언니 좋네요. 아, 난 이거야. 바꿔줄까요? 진짜요? 저 근데 이거 귀여워. 어, 그래요? 그럼 바꿀래요. 언니가 하세요. 진짜 바꿔줄 거예요? 진짜. 전 이것도 우와, 귀여워.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멍청하게 생겼어. 얘가 수달. 아, 해달인가? 해달인가, 수달? 얘는 수달이에요. 수달. 이 입모양은. 아, 이게 수달? 그리고 요 고기 뜯고 있는 것이. 해달은 고기 안 뜯어요? 조개만 먹나? 아, 그래서 사실 해달 수달. 보통 조개 그려놓을 것 같은데. 구분이 안 돼서. 이 수달. 색깔이 귀엽긴 한데, 뭔가. 귀여워. 이거 제 스타일이에요. 어, 여기 그림이다. 귀여워. 귀여워. 감사합니다. 만족. 완전 그 글리터 재질이라서 탕후루랑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요. 진짜 설탕. 설탕이 핀 것 같아. 이것도 귀여워. 딸기 모양 목걸이. 진짜 이뻐. 우와. 진짜 이거는 화면에 안 담길. 이쁘. 이게 글리터 재질이 진짜 잘 어울린다. 아, 이거 그것도 샀네요. 그렁그렁단. 샀어요. 붙여봐야 느낌을 알겠지만. 자꾸 드디어. 글씨도 예쁘고. 엄마 이건 뭐? 이것도 산 거예요? 네. 컵세날. 아 멤버십 카드 귀엽다. 그죠. 멤버십 카드. 냐냐. 저는 갓생 샀어요 이거. 아 갓생. 갓생 버전. 귀엽다. 네 이거 샀어요. 아 말랑 키링. 이거 끈 없이 파네요. 원하는 대로 조합하는 거는구나. 귀여운 한도 초가. 이빨 어금니도 샀어. 웃기죠? 어금니 표정도 있어. 이거 약간 마지막으로 그 표정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거 완전 신기해. 데님 재질. 아 저 이게 궁금했어. 식스캐치 이거. 여러 종류 들어있는 건가요? 오! 아, 약국제 들어있어. 아,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아 이게 뒷면을 보고 여러 개인 줄 알았네. 근데 라벨 너무 이쁘다. 라벨 이쁘긴 하다. 이거 핸드메이드로 만들 때 포인트로 붙이라고 파나 봐요. 언니 이거 하나 가져요. 어? 이거요? 어디다가 쓸 데가 있을 거예요. 어? 가지고. 네. 아, 감사합니다. 이따가 박음질을 해서 제가 뭔가를 만들게 되면 붙여볼게요. 아, 좀 마리모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요새 뭔가 아니, 마리모의 맛을 알아. 이거 대충 보면 그냥 동그라미 같은데. 그니까요. 마리모야. 표정이 있어. 그니까 이게 그냥 이게 뭐지? 그냥 연두색깔 동그라미 뭐지? 했는데 마리모라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이거는 우루루 작가님 데이트룩 모음집 네코메이드 수프. 요즘 이런 이렇게 나눠서 쓰는 떡 메모지도 많이 나오네요. 이거는 슬로우 스타프. 슬로우 스타프가 사람도 있었네. 귀엽다. 귀여워. 주인의 열정. 근데 왜 가만히 있냐? 여기서 앉아. 아 귀여워. 이리 놀아. 놀아. 어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 이야. 좋았어. 집에 가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집수집에서 산 것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요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오늘 쇼핑메이트였던 다정한 상자 작가님이 신상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전에 신상 준비하고 계실 때 놀러가서 직접 본 적이 있었는데 신상 나오면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나왔던 신상들을 주셨어요. 먼저 제가 제일 기대했던 테이블 매트예요. 아 여기 스티커에도 테이블 무늬랑 비슷한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짜자잔. 이렇게 여러 가지 무늬가 들어간 테이블 매트예요. 도트, 작은 체크, 큰 체크, 무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건 약간 코듀로이 재질이에요.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이오스가 되게 예뻐요. 이렇게 별이 들어간 원단인데 컬러가 아주 예쁩니다. 테이블 매트 진짜 예쁘지 않나요? 색감이 은은해서 다꾸 사진 찍기도 좋을 것 같고 영상 찍을 때도 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푸른 색깔 누빔인데 이것도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진짜 다정한 상자 브랜드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 색감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조지도 들어있어요. 모조지도 아주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이어리 커버. 한정판이라서 이렇게 숫자가 적혀있다고 합니다. 포장도 너무 예뻐요. 이게 핑크랑 옐로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무슨 컬러일까? 어? 노랑? 짠! 저는 노랑을 받았습니다. 엄청 여리여리한 레몬 컬러예요. 제가 노랑이 최애 컬러라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이렇게 편지봉투 모양으로 생긴 다이어리 커버예요. 이렇게 열면은 여기도 스티커 수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돌려서 여기에 이렇게 다이어리를 끼우는 거고 여기도 스티커 수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키링 고리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어리도 꽂아볼까요? 다이어리도 같이 주셨어요. 이것도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다이어리입니다. 이거는 뭐지? 이거는 모조지 스티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모헴즈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지? 아, 이것도 모조지 스티커인가 봐요. 먼슬리구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먼슬리예요. 중간중간 모헴즈랑 별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귀엽습니다. 오, 장수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다이어리도 뜯어볼게요. 이거는 B6 사이즈의 다이어리이고 여기도 모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뒷면도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오, 귀여워. 이렇게 줄에 조금 조금 들어간 게 되게 귀엽네요. 이렇게 줄지 페이지랑 이거는 위클리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월, 화, 수, 목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기 좋을 것 같고 뒤에는 이런 페이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테두리에 모헴즈가 들어가 있어요. 내지는 이렇게 세 종류로 들어가 있네요. 눈이 편안한 미색이고 내지도 꽤 도톰해요. 오, 너무 예쁜데? 이 페이지가 특히 너무 예뻐요. 이렇게 세로 라인이 들어간 게 되게 유니크합니다. 포인트들이 작게 들어가 있어서 무난하게 딱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에 사이즈가 딱 맞거든요. 커버에 끼워볼게요.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진 찍을 때 커버가 아주 예쁘겠죠? 이렇게 세트로 써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진짜 커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편지지 모양 너무 귀엽죠? 여기다가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수납해서 깎고 갈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관을 해야겠습니다. 똑딱이 단추도 달려 있어요. 이렇게 편지지 모양 아주아주 귀엽고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 매트 깐 상태로 오늘 산 거 하울도 해볼게요. 다쿠템은 소소하게 4만원어치 정도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다정한 상자 작가님이 바꿔주신 수달 인형 이거 자석이 들어있어서 냉장고에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수집수집에서 파는 안경이에요. 이거를 씌워주겠습니다. 사이즈가 얼추 맞는 것 같거든요. 어? 머리가 좀 크네? 손님 귀 위치가 조금 안 맞으세요. 귀 위에다 쓰면 이렇게 되는데? 어? 이것도 좀 멋있는데? 이렇게 씌우는 거구나. 얼굴이 조금 큰지 꽉 끼긴 하는데 아주 귀엽죠? 이렇게 안경도 씌워주고 리라쿠마 아크릴 집게도 뽑았고요. 이게 양면이라서 더 귀여워요. 이거는 스윗해피에서 주신 도모송. 그리고 이거는 소분받은 느리 떡메모지. 리라쿠마 핀배지도 뽑았고요. 라벨 탭도 받았고 키스컷도 두 종류 소분받았습니다. 이게 오늘의 약간 수확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뜯어볼게요. 마테는 이렇게 세 개를 구매했어요. 이거 두 개는 혼찌 작가님 거. 이게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더라고요. 부끄러운 복숭아. 이렇게 쿨핑크 컬러의 복숭아이고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귀엽습니다. 무난하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라벨 키스컷이에요. 여기까지가 한 패턴인데 다 네모 모양으로 칼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이 들어가서 코팅이 아주 예뻐요. 이런 무난한 네이클로버나 하트도 있고 딸기나 리본도 들어가 있어서 도안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구간 나누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포에티코 마테예요. 이거는 후르츠 크림 마테예요. 요즘 후르츠 산도 컨셉도 많이 나오는데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딸기, 파인애플, 귤, 청포도 이렇게 과일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색감이 은은해서 여기저기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폭이 15mm라 작은 다이어리에도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테는 소소하게 3개만 샀고 스티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수집수집에서 주신 엽서랑 미니 스티커들이에요. 아주 귀엽습니다. 먼저 이렇게 두 장은 보링보링 제품이에요. 처음 구매해보는 브랜드인데 이렇게 글자가 들어간 게 귀엽더라고요. 이거는 월화수목금토일 스티커이고 이렇게 요일이 적혀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엔 행복했는데 오후에는 슬퍼졌어요.
이렇게 맛있는 주말 으쌰으쌰 청소데이 같은 글씨도 있어요. 이거는 소중한 사람에게 스티커인데 힘이 되는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다 잘 될 거야. 이런 거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구매했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써보지 않은 이런 신기한 재질이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사각사각한 느낌이 나는 투명 스티커입니다. 이거는 해피해피무 집안일을 해요 스티커예요. 요즘 해피해피무 작가님 스티커가 인스타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집안일하는 컨셉이 있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캐릭터 사이즈가 작아서 먼슬리나 위클리에도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는 웨이투패치 스티커예요. 최근에 웨이투패치 라벨 키스컷이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키스컷도 구경해봤는데 거기에는 조금 덕질 멘트가 많아서 저는 스티커로 사봤어요. 먼저 이거는 라벨라벨 스티커 집순이입니다. 이렇게 별 코팅이 들어가서 엄청 화려하고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이에요. 키스컷은 라벨 사이즈가 조금 작은데 스티커는 더 컸습니다. 이렇게 길쭉길쭉한 라벨들이 들어가 있고 그림이랑 글씨가 같이 있어서 귀여워요. 씻고 와서 완벽한 상태로 넷플릭스 봐야지 이런 게 너무 귀여웠습니다. 이거는 투명 라벨 스티커 행운의 말버릇. 이것도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문구들이에요. 앞에 스티커보다는 조금 더 피스가 작은 편이고 이런 데코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좋은 일은 끊임없이 찾아올 거야. 이런 거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는 라운드 우프 작가님 스티커인데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브랜드예요. 먼저 이거는 포인트 스티커. 제가 원래 이렇게 얼굴만 있는 스티커는 선호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아마 다음 영상이 되겠지만 제가 호보니치 윅스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쓰면 좋을 것 같은 스티커들을 이번에 구매해왔습니다. 호보니치 윅스 위클리에 이렇게 표정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면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 그날의 기분을 표현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라벨 스티커 팩이고 원래 5장 들어있었어요. 똑같은 도안으로 들어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칼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라벨 스티커처럼 한 조각씩 쓰는 거예요. 근데 모조지라 여기에 원하는 문구를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햄스터 자고 있는 것도 귀엽고 햄스터가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너무 귀여워요. 색감도 파스텔이라서 눈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헌치 작가님 제품입니다. 먼저 이거는 스탬프 스티커인데 두 장 들어있는 거네? 전 한 장에 2,700원인 줄 알았는데 두 장이 들어있어요. 두 장 들어있는지 모르고 샀는데 게이득이네? 이렇게 동글동글 칼선이 들어가 있어서 스탬프 스티커인가 봐요. 이것도 역시나 호보니치 윅스에 쓰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약간 수채화 같이 은은한 컬러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같은 패턴이 두 번 반복되는 도안입니다. 마지막은 완전 호보니치 윅스를 위한 거. 호보니치 윅스 전용 사이즈의 모조지 스티커이더라고요. 이렇게 스티커로 되어 있어서 그냥 딱 붙이면 돼요. 호보니치 윅스가 제본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속지를 바꿔 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심심할 때 이런 거 하나 붙여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6가지 도안이 2장씩 총 12장 구성이에요. 이건 하늘색 바탕에 딸기가 있고 이게 너무 귀여웠어요. 옛날 그 폴더폰 느낌인데 여기에 글씨 써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구름인 것 같죠? 구름인데 이렇게 별이 들어가 있고 무지개 컬러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클로버, 핑크랑 클로버 조합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마테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건 약간 고전 속지 느낌인데? 이렇게 하트가 들어가 있고 이 줄이 뽀짝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칸이 딱 7칸이라서 월화수목 금토일 나눠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딸기가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소소한 하울까지 찍어봤습니다. 아까 예고했던 것처럼 다음 영상은 아마도 호보니치 윅스 언박싱하고 거기에 답구하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영상 텀이 조금 길어졌는데 얼른 서읽고 끝내고 영상 자주 올리도록 해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